보스턴 어브라이징의 옷을 입으셨어요? 왜 입었을까요? 반성해라. 어? 보스턴 반성. 새로운 파란불? 그렇죠. 새로운 파란불. 이제 밝은 미래가 좀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제가 이 옷을 입었다 안 좋은 의미일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명심해 주시고 보스턴 어브라이징 네. 앞으로 갑시다. 파이팅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 플로리다 메이엠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웃을 자격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언제 웃을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보스턴보다도 잠시만요. 아 보스턴보다도 더하다. 이게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영입들이 또 예고가 돼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약간 분위기가 어수선할 거고. 네. 경기력도 지금은 잘 안 나오고 있고 본인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도 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보스턴이랑 거의 쌍두마차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야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막 그런 선수의 뭔가 트레이딩 카드 이런 걸 좀 수집하는 재미가 있는 그 카드가 이제 오버워치 리그에도 좀 나온다고 해서 저도 제가 이제 중학생 때 네. 뭐 초등학교 때였네. 아 저는 국민학교 나왔군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NBA 카드라던가 이런 것들 모으는 거 있었어요. 네.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예. 진짜요? 알긴 알아요. 알긴 알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말이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마이클 조던 카드라든가 뭐 샤키로니 카림 압둘자바 맞네. 네. 모르죠. 아, 이런 전설의 매직 존슨 알죠? 다 아는 거죠. 그럼, 예, 여러분들 알죠, 다 알죠.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이 여러분들 유명한 선수들이 나온 거예요. 다 알아야 돼 알겠죠. 저는 이제 막 포켓몬 띠부띠부실 이런 거 모으던 세대라서. 아 포켓몬을 모았어요? 아니요 포켓몬. 포켓몬을 모았어요? 카드를? 포켓볼을 모으진 않았고. 아, 포켓몬. 포켓몬스터의 그. 또 무시해요 여러분. 나 이런 사람 너무 잡니다. 요즘 사람들 어, 말이야. 좋은데요? 네. 그런 감성이 없어요. 모두 다 그 화면 하나만 보고 네. 좀 들고도 다니고 좀 수집도 좀 해야지 모든 걸 인터넷으로 모으기만 하는 이런 그렇죠. 것들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것은 인생을 좀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럼 용봉탕 해설에게 좀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영웅들이 좀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더 많은 영웅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어느 정도? 훨씬 더? 훨씬 더. 다다익선? 지금의 2배 이상. 아, 2배 이상. 네. 와우, 오, 같은 생각. 2배 이상. 같은 생각. 네. 오케이.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용봉탕도 그런 거 만들었잖아요. 잡았다, 요노. 보셨나요? 맞나요? 안 봤죠. 되게, 아니, 되게 거짓말을 못해요. 아, 저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재밌게 돼가지고 오, 예.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반응은 봤어요. 네네. 예, 화제 끌에도 올라갔다고요. 아 그렇죠. 화제 끌 1위였죠? 예. 1위였다고요? 네. 오 역시 월글탕 대단합니다. 잠깐이긴 했지만요. 네. 네. 그리고 저 이제 캐릭터가 실제 영웅으로 나온다라면 너무 귀염귀염하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저 캐릭터가요? 네, 저 캐릭터인데 실제로 그 인게임에서는 순한 맛으로 나올까봐 네. 저 느낌 너무 좋잖아요. 저 느낌이 순하디 순한 느낌 될까봐 그렇죠. 굉장히 좀 걱정을 좀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영웅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갑봉탕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욕봉탕에서 욕봉탕이요? 요즘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월드컵 원래 위원을 하면은 네. 욕 좀 예전에 좀 많이 먹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우리 팬분들 잘 안 그러던데요. 그것은 아직 섣부르다. 이제 선수가 공개가 되고 평가전을 치르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가 이제 위기감으로 올 텐데 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랬습니다. 네, 다 욕은 저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있네요. 지면 아시죠? 예, 1분 30초 동안 저희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물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저 앞에다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주세요. 네. 이런 게 또 예, 매력이죠. 자, 이렇게 물이 들어왔네요. 또 좋은 물 주시네요. 네. 비싼 물. 땡큐. 네. 네, 오늘 경기였었는데요. 아센쇼. 어떤 분이 그래요? 정민이 형, 보스턴 어브라이징 옷을 왜 입었어요? 절에서요. 왜 입었냐고요? 절에서요. 왜 입었겠습니까? 네. 20등이니까! 잘 나가고 있나요? 저희 목소리가 들리면서 딥세티콘? 그거 뭐죠, 그거? 영화? 딥세티콘. 그 옵티머스 프라임 나오는 아, 그거. 갑자기 잘 보기 생각이 안 나죠? 네. 당신도 30대라 그래요. 내 연대가 더 기억이 안 나요. 트랜스포머.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들리긴 들리나 봐요. 아, 들리긴 들리나.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컨셉이었습니다. 요걸 통해서 저희가 약간 성원 느낌으로다가 네. 예, 요걸 통해서 한번 웃는 느낌으로 제 웃는 소리만 제대로 들린다고 요걸 광당에 웃음 소리만 들린다 아,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안 들었네 이 귀중한 시간 아 말하고 싶... 카메라 나오고 있나 봐요 사람들이 핸드폰 보신다 이러고 소리가 잘 오케이 렛츠고
짠! 저희 돌아왔습니다. 자, 워치포인트 코리아. 자, 오늘 경기 리뷰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